믿음에 굳게 쓰는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그 아내 사례의 나이가 89세였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결코 어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땅에 엎드려서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웃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이 100살이 되고 내 아내의 나이 이미 90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들을 낳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기시는 일이 아니시겠는가.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죽음 같음을 알았었습니다.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자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불신앙, 이와 같이 믿음이 적은 아브라함과 세라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지금으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희 아내는 사례가 아니고 사라다, 여주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서로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없는 것이지만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서로 파장이 맞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브라함과 세라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약속을 받고도 속으로 웃고 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비결로서 그들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름을 바꾸어도 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만일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용기야 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집니다. 저도 우리 집 사람 보고 성애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여보 대신에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도 매일같이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그렇게 하고 그 남편도 부인을 부를 때 사라, 그러니까 많은 자식의 여주여 이렇게 서로 부르므로 매일같이 없는 자식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와 같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때의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이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약속의 구석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이와 같이 변화가다가 왔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할 때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웃은 아브라함, 그리고 천막 뒤에서 옷깃을 입에 대고 웃었던 사라, 그 두 사람이 이와 같은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그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매일매일 입술로서 강력하게 시인하면 그 입술에서 시인된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같이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 반석같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이 약하고 허덕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입술로 강력히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에서 느끼는 대로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정적인 세력이 그 사람의 심신을 꽉 잡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있습니다. 입술을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당장 이름을 바꾸어서 주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입술의 고백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여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소매를 그지고 삽을 들고 나오셔서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생겨나셨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하늘이 생겨나셨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각종 열매는 나무와 풀이 나타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그러자 찬란한 천체들이 하늘을 수놓았었습니다. 공중에는 각종 새들이 나르고 바다에는 각종 어족이 생겨나라. 그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째는 땅에 각종 기는 곤충들과 뛰노는 짐승들이 생겨나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나가서 이것을 지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짓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므로 이 말씀이 입에서 나간다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을 입고 오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옷 입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는 말씀을 전가하면 죄를 용서하는 예수께서 그 말씀을 옷 입고 나타나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능력의 그 말씀을 옷 입고 와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고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옷 입고 나타나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부형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몸이 몹시 병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자기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는데 목사님 왜 똑같은 예수님인데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 그곳에서는 병자가 낫지 아니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면 그렇게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옷 입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죄사함에 대한 그리스도밖에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그 말씀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면 역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입고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난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가난을 지하고 저주를 지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음부와 사망을 철폐하고 천국을 만들어주신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입고 나타나셔 여러분에게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천국의 영광을 주는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는 말씀을 옷 입고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입으로 강력히 시인할 때 그 말씀을 옷 입고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의 사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죄사함의 말씀을 하도록 부탁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받는 말씀을 하도록 부탁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말씀을 하도록 부탁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저주와 가난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도록 부탁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천국을 건설한 주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탁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탁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께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자신을 부탁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께 부탁하였으므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구석에 부여잡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옷 입고 오늘날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은 위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 산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창조적인 능력을 맡겨놓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패배자다, 이와 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러한 세력에 묶임 받고 사로잡힘 받으셔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에 채워놓고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입술의 고백과 마귀와의 관계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은 두 날 가진 금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마귀가 보면 여러분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이 나와서 마귀를 염통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주리신지라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었습니다. 마귀가 처음 유혹한 것은
주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금강상도 19경인데 먼저 구복을 채워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구복부터 먼저 채우라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종용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이여 이 마귀를 쫓아주시옵소서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 한마디에 마귀는 그냥 쫓겨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높은 성전의 꼭대기 위에 데리고 갔어요. 그 밑에 예배드리러 수많은 사람이 모여온 것을 보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 너희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 내리게 할 테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감탄하라고 찬양하라고 너를 따라올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자 그 말에 마귀는 혼비백산을 하고 그 장면에서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신 것인데 누구든지 내게 절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준다.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가 온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그 마귀의 말에 히틀러도 절하고 무솔리니도 절하고 스탈린도 절하고 일본의 도조도 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마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천하의 권력을 손에 다 넣으려고 하다가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마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사탄이 찔려서 그는 도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수용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것은 모셔낸다는 것과 틀린 것입니다. 모셔내는 것은 나가십시다, 나가시지요.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모셔내는 거 아닙니다. 쫓아내는 것은 나가! 왜 왔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모셔내려고 합니다. 나가시죠. 나가요. 하나님 안 나가요. 좀 쫓아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 귀신 쫓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은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귀신을 쫓는 것은 우리 보고 쫓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쫓아주겠다고 말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려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건 효과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지 내가 쫓아주겠다고 말 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2000년 전에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네가 쫓아낼 것 네가 쫓아내지 왜 나보고 자꾸 하라 그러냐. 여러분이 할 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때부터 이미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여러분이 입술의 말로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의 생애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00살이 되고 90살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생애가 봄에 만물이 소생하듯 그 몸에 물기가 돋았어 새로운 청춘이 되었어 그들이 이삭을 낳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입술의 말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었습니다. 없는 자식을 있는 것 같이 아직 아버지와 엄마가 안 됐는데도 아버지와 엄마가 된 것처럼 입술로 강력하게 고백할 때 이것이 저들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정신적인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육체적인 신진대사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0세에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간사스럽고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외아저씨를 속이고 속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곱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 즉 사기꾼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라. 그가 이름을 바꾸었어요.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이 세상에 깡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왕자다. 계속 이스라엘을 그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열두 아들을 낳았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시몬 보십시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가만히 버리시고 너 이름은 시몬이구나.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연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 웃고 잘 울고 그리고 성잘 내고 또 잘 풀리고 맹세 잘하고 맹세 잘 깨고 변화무쌍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갈릴리의 하늘 같고 파도와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보시고 예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말할 것이다. 반식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제일 처음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 이름을 베드로로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었습니다. 갈릴리에 풍랑이 다가와서 온 바다가 끓어오르고 거대한 파도가 해변으로 몰려와서 바위를 내리칩니다. 순식간에 그 물보라 밑에 바위가 삼켜버립니다. 그 바위가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데 얼마 있지 않아 보면 물보라를 내리고 파도는 깨어지고 바위는 그대로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저게 바위다. 내가 바로 저 바위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이름을 나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베드로다.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그 시인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그는 기독교계를 이끄는 가장 위대한 사도의 사도였고 그가 로마 제국을 그 지도하에서 300년 만에 그리스도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반석이 된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심리적인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가 내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능력이 그 인격 속에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입술의 말로서 강한 믿음을 얻게 되고 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옷 입고 나타나게 하며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람들이 믿음이 허약한 것도 말씀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도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옷 입고 나타나는데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하게 고백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말씀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도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는 몸에 지극히 적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온 몸을 온 인격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